전혀 안 만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허버림을 유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쳐도 자동 선회 비행까지 지원이 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드론 리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드론을 추천하나요? 혹은 A라는 모델과 B 모델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10만원대 이하에서 괜찮은 드론을 추천해 주세요 입니다. 드론을 선택할 때는 먼저 예산을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드론은 비싼 드론이 좋고 그 중에서 DJI 브랜드가 괜찮은 신뢰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조종도 낯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작고 큰 사고가 발생해서 파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DJI에서 제일 저렴한 매빅 미니 라인이라고 해도 뭐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정도 하고요, 저렴한 미니 2 SE 같은 경우에는 콤보 제품도 한 60만원 정도 넘는 고가라서 정작 드론을 많이 쓸지도 모르는데 고가의 드론을 구입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보통 뭐 이런 입문용 드론을 먼저 써보고 조종에 익숙해지고 드론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DJI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세그먼트별 토이 드론, 입문용 드론, 중급용 드론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드론 순위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10만원대 이하 토이 드론이 있는데요, 23년도에 들어서면서 6에서 한 7만원대 토이 드론에도 브러시리스 모터와 GPS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GPS가 없는 토이 드론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야외에서 비행을 할 경우에 바람에 날아갈 수 있고 브러시리스 모터가 아닌 DC 모터는 열이 많이 난 구조라 장시간 비행 시 내구성, 즉 모터 수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점이 해결이 되었어요. 제품은 S136이 괜찮은 편입니다. GPS가 있어서 강한 바람에도 제자리 호버링이 가능했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라 내구성도 괜찮은데 카메라 품질은 말만 4K이고 720p 수준의 짐벌이나 EIS가 없어서 떨림이 심한 편입니다. 촬영용보다는 외부에서 조종 연습하기에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GPS는 없지만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간 S138인데요. 매빅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고 자체적인 디자인의 만듦새도 토이 드론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GPS만 들어갔더라면 가장 좋은 제품으로 추천할 모델이었습니다. 그 외 2만원에서 4만원대 제품들은 대부분 성능은 비슷합니다. 카메라는 없지만 자동 비행 기능이 있는 HS450, H107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20, 30만원대 입문용 드론으로는 본격적으로 GPS가 있어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펙상 비행거리는 대부분 한 6km 정도 내외로 삼축 짐벌과 ES가 탑재되기 시작하는 모델들이고요. C-Fly에서 23년도에 Phase 2 Pro 모델에 소니 2.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영상의 디테일과 선회도가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이전 DJI의 미니 2 센서와 비슷한 크기로 영상 자체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사체 인식 등의 자동 촬영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DJI처럼 자동 촬영 시 피사체가 화면 정중앙에 자연스럽게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DJI 미니 2 대비 장점은 500g대 무게로 방풍 레벨이 높아서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도 상대적으로 비행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고요. 다음으로는 KF101 맥스입니다. 삼축 짐벌에 EIS를 달고 있고 소니 175 이미지 센서, 방풍 레벨은 8레벨, 조정 거리는 1.2km에 이미지 전송 거리는 한 700m인데요. 3분의 1인치짜리 저렴한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드론보다는 조금 더 화질이 괜찮은 편이기는 합니다. JLR-RC F22 4K Pro 2년 전에는 1대장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신제품 개발에 뜸한 브랜드입니다. 이축 짐벌에 EIS가 들어가 있고요. 3.5km의 비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기종 대비 전파 간섭이나 환경 요인을 조금 타는 듯 보였습니다. SG906 MAX2는 딱 중간 정도인데 SG시리즈는 906, 907, 908 순으로 프리미엄 등급을 나눕니다. 삼축 짐벌에 4km 비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방풍 레벨은 6레벨, 그리고 3.2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 등이 들어가 있는데 화질은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40에서 50만 원대 중급용 드론으로는 영상 화질이 이제 본격적으로 2.7K에서 4K로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모니터와 TV에서도 깨끗한 화질을 볼 수 있는데 기기 간 차이는 자동 촬영과 액티브 트래킹 등 자동 촬영 기능의 차이 유무와 브랜드 네임밸류 정도의 차이입니다. 디자인 미니2 SE 같은 경우에는 44만 9천원, 2.7K에 30프레임, 그리고 2.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방풍 레벨은 5등급, 오토 트래킹은 지원하지 않지만 피사체 인식 등의 자동 촬영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미니3 같은 경우에는 미니3 프로의 저렴한 버전인데 56만 7천원이고 4K에 30프레임, 1.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의 방풍 레벨은 5등급입니다. 미니2 SV와 같이 오토 트래킹은 지원하지 않지만 피사체 인식의 자동 촬영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필미 X8 SE2022는 59만원, 소니 CMOS 2분의 1인치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4800만 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조리개는 F2.0에서 1.6으로 고정 조리개가 향상되면서 색감과 선회도가 좋아졌는데요. 사람을 포함한 사물과 동물들을 추적 비행할 수 있는 오토 트래킹 기술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풍 레벨은 765g에 걸맞는 8레벨로 강한 바람에도 비행이 자유로운데요. 피미 X8 미니 V2 같은 경우에는 40만원대고 4K 30프레임에 2.5분의 1인치 서미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사물과 동물 추적을 비행할 수 있는 오토 트래킹이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250g 미만의 드론들처럼 방풍 레벨은 5등급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모델이 있다라 그러면 바닷가나 바람이 센 지역이나 낚시 등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500g 이상의 드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필미 X8 SE202가 700g대 드론이라 방풍 레벨이 가장 크고요. 250g 미만에서 오토 트래킹이 꼭 필요하다라 그러면 필미 X8 미니 V2가 정도가 있습니다. 피사체 인식 정도만 지원을 하고 오토 트래킹 필요 없다면 DJI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산이 부족하다라 그러면 미니2 SE를 선택을 하시고 250g 미만의 드론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신다라 그러면 당연히 미니3 프로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오토 트래킹이 빠지고 저렴한 모델을 찾는다라 그러면 디자인 미니3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